사이클카드 34번째 소배입니다. You'll feel, 너는 will 일 것이다. Feel, 느끼다, 느껴지다. 느껴지다인데요. 어떻게 써야지 모르겠네요. 뒤에 느끼는 대상이 나오면 느끼다고요.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다입니다. 너는 스스로가 느껴질 것이다. Better, 더 낫게, 더 나은 상태로. 그리고 outside, 바깥쪽에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면, I know, 안다, I do. do는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거거든요. 앞에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건데요. feel 있죠. 내가 느낀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어. I like that. 점 뒤가 would겠죠. would와 had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head 같은 경우 뒤에 ed 과거 분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would입니다. 나는 좋아할 것 같아 그것을.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really ly가 붙으면 이제 부사인데요. 부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말입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말을 만들어내시라는 뜻입니다. ly가 무조건 하게라고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을 옮기실 때 한국어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꿈꾸듯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뒤에 생각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시 있으면 좋은데요. 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I like' 내가 좋아할 거라고. 'Fresh' 신선한 air 공기를. 'In a secret' 비밀의 garden, 정원 속에서. then, 그때. than은 뭐뭐 보다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Mary는 told, tell, told, told. 말했습니다. tell은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뭐뭐 애기가 붙는 말하다의 동사입니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은요, 보통 뭐뭐 애기를 따로 쓰는 편입니다. 2를 말이죠. 근데 텔은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바로 뭐뭐에게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메리는 말했다. 그에게. About the 무어. 무어? 황무지에 대해서. And 디큰? 디큰에 대해서. And Ben Weatherstaff? Ben Weatherstaff에 대해서. And Robin? 그 울새에 대해서. And 그리고 Colin. Colin, listen. listen은 귀를 기울이다라고 해석하신 것이 쓰임새가 더 많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to 뭐뭐 애가 되겠죠? 뭐뭐의 그것에. or 그건 모두에게. with 뭐뭐를 가지고 great 대단한 interest 흥미를 가지고 begin, began, begun. begin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smile 미소 명사는 동사 뜻이 있죠. 미소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look 보이다 보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much 많이 happier 이 알이 붙었네요. 더 형용사 뒤에 있는 이 알은 더입니다. 동사 뭐뭐 한다 뒤에 붙은 er은 뭐뭐 하는 사람이나 물건입니다. teach 가르치다 teacher 가르치는 사람. happy 행복한 happier 더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I like 난 좋아. ing도 두 가지 거다고 있는 가지는 것이 좋아. you 너를 here 여기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가지다라고도 하는데요. 함께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방송 같은데 사람을 초대했을 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thank you for having me라고 합니다. 저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must come, must인데요. 단어 제일 끝에 나오는 의소리는 되도록이면 약하게 내쉬는 게 좋습니다. You must come. 뭐뭐해야 한다, 야만 한다. 너는 와야 돼. And see, 그리고 봐야 돼. 네 나를. Every day, 매일. But, 그러나 I'm, I am, tired, 피곤한. 비동사도 동사긴 동사인데요.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 거기서 같이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비동사 먼저 끊으면요. 나는 이다 피곤한. 너무 한국말하고 안 맞거든요. 나는 피곤하다. Now, 지금. I sing. I sing 노래하다. You, 너, a song 노래. 단어만 이제 배열하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난 노래할 것이다. 너 노래. 이상하죠? 영어의 특징입니다. 다 동사 뒤에 사람 나오고 물건이 나면은 뭐뭐에게 뭐뭇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나는 노래해 줄 거다. 너에게 한 노래를. My servant, 나의 하인이었던 카멜라. 카멜라가 used는 과학 교습입니다. 과거의 규칙적 습관. 늘 뭐뭐 했었다.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게 있는데요. 우드입니다. 우드는 과 불습입니다.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뭐뭐 하곤 했다. 늘 했다. That 그것을 in India 인도에서 said 말했습니다. 메리가. And very soon 매우 곧 빨리 순식간에 Colin. Colin was 이었다. Sleep. 보통 A로 시작하는 단어는 형용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잠이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동사에서 끊기보다는 뒤에 형용사를 같이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Last morning, 다음, afternoon, 오후. 시간 앞에는 에나 동안이 자주 생략됩니다. 다음 오후에 메리는 visit 방문하다. 명사는 동사의 뜻을 어지간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visited 이 d 발음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리고 t 발음이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 visit visited이 되겠죠. 방문했습니다. Calling을 again 다시. And 그리고 he 그는 seem 보이다. seemed 보였습니다. 어떤 상태래요? Very pleased. Pleased 기쁜. 매우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 더하기 동사 뜻은 9가지인데요. 그 중에 원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뭐 해서. 보통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는 뭐뭐 해서입니다. 봐서 그녀를. He has sent. 과거 분사 앞에 헤드가 붙으면요. 더 전입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이미 보내어 버렸습니다. His nurse, 그의 간호사를 away, 멀리. 멀리는 far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far는 진짜 먼 건데요. away는 저리 멀리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말 해석할 때는 동사 뒤에 있을 때는요. 뭐뭐해 버리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보내어 버렸습니다. Man had told
Tell, told, told. 과거 분사 앞에 had, 그 전에, 더 전에, 더 전에 말했습니다. Tell은 사람 앞에 있을 때 뭐뭐에게가 저절로 붙죠. Nobody,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About 뭐뭐에 대해서, Mary's, 메리의 visit, 방문에 대해서. Mary had not told. 자, 다시부터인데요. had 더하기 ed, have 더하기 ed일 때이 had나 have는 조동사로 봅니다. 문법적으로 말이죠. not은 조동사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had 뒤에 붙었습니다. 메리는 그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anybody, any 어떤도, body, 사람. 어떤 사람에게 도, either 또는 either 또한입니다. to도 또한인데요. 앞에 not이 나올 때는 either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They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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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철자는 같지만은 발음이 바뀝니다. e가 a로 바뀌죠. 그들은 읽었습니다. sum up, 약간의. sum도 약간인데요. 이 of가 붙어도 약간으로 똑같습니다. 뒤에 his라고 대명사죠. 대명사나 더가 있을 때, sum is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sum of is, 이렇게 of를 붙입니다. 약간의 그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together, 함께. and told, tell, told, told, 말했습니다. each other, one another. each other, one other, 서로. 서로에게 뭘요? stories,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they were, 그들은 이었습니다. enjoy, 즐기다. ing 두더지 가다고 있는. 즐기고 있는 이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enjoy는요, 뒤에 즐기는 내용을 꼭 써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이라고 셀프를 꼭 뒤에 써주는 게 문법인데요. 이 문법은 꼭 지킵니다. 특이하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문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enjoy 뒤에 self는 꼭 지키더라고요. 재미있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laugh, 발음 특이하죠? laugh, laugh. ing도 두 가지, 거다거운 중에서 뭐뭐 하고 있는입니다. 웃고 있는 이었다, 웃고 있었습니다. loud, 큰 소리의, loudly, 큰 소리로. 왠때두 가지, 언제 때 중에 때입니다. 뭐할 때? sudden, 갑작스러운, suddenly, 갑작스럽게, the door, 그 문이 open, 열리다. opened, 열렸을 때. 동사까지 가서 문장을 정리합니다. Dr. Craven, Craven 박사와 and Mrs. Medlock, Medlock 씨 부인이 come, came, come.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They almost, nearly, 거의 못말 뻔, fell, all fell fallen, 쓰러지다, over, 넘어간, 쓰러져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왜요? in 뭐뭐 안에서, surprise, 놀라게 하다, 그리고 놀라움의 감정 속에서 결국 놀라서죠. 'What's happening?' 처음에서 이즈입니다. 'What's happen?' 일이 일어나다.
ING도 두 가지, 거다거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입니다. 합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Here, 여기에서. Asked, 두 가지, 묻다, 요청하다. 그 중에 묻다겠죠? Asked. 물었습니다. Dr. Craven. Craven 박사. 스킬 카드는 34번째 소비였습니다.